오늘 계산 내가 한다. 회사 잘 먹었습니다. 아셔? 예. 감사합니다. 예, 계산 여기서 해야 되는 거? 예. 했어, 했어, 했어. 했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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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했어. 네가 왜 하는데? 제가 안 했어요. 상대가 했어요, 상대가. 안녕하십니까. 영원한 하숙생 강속구 인사드립니다. 제가 오늘은 신림동에 나왔고요. 순대타운을 한번 가보려고 합니다. 아, 초단은 많은 건가요? 어서 말아보시오. 자, 첫 잔입니다. 짠. 어때요? 맛있어요? 아직 안 먹어봤어요. 안 먹어. 아유. 기름장이 예술인데? 아, 이거 다 익기 전에 서브 한 잔 너무 좋네. 한 잔 이제 돌려야지? 도시고 더 드릴게요. 아유, 감사합니다. 충분히 드세요. 맛있어. 저 순대타운, 신림동 순대타운 난생 처음입니다. 뭘 먹고 이따가 거기까지 가야 돼요. 어디? 그랑프리. 그랑프리 많이 들어봤는데? 나이트요. 거기까지 가야 완성이에요. 어, 그냥 술이 술술술인데? 어. 난 백군대를 국내에 이제 프랜차이즈가 하나 생겨가지고 하나 먹어보고 신림동이 원조일 것 같은데 아 여기 훨씬 맛있는데? 진짜로? 아니 순대 자체가 보들보들해. 왜 틀리지? 뭐냐? 아 그러니 껍질도 없네? 껍질이요. 순대 껍질이. 오! 진짜 순대 껍질이 하나도 없어. 한잔 하겠습니다. 자 제대로 한잔. 짠. 평균 조회수 얼마나 나오세요? 노출 자체를 진짜 안 해줘. 그러니까 유튜브 아, 어, 알고리즘이 날 싫어하는 거. 속구형 유튜버에 제가 최다 출연자인데. 어, 오늘까지 세 번인가? 땡굴 씨가 세 번이나 출연하네. 그러니까 저랑 영혼의 소울메이트라는 거예요. 이거 빨리 먹고 하나 더 달라고 했다. 저는 학원 가서 어 제대로 배웠어? 교육까지 배웠잖아요. 그 나라에서 지정해준 교육기관을 교육받고 지금 시작한 사람이라 나는 저기 길바닥에서 막 빨구려가지고 어. 제가 어, 나중에 잘 나가도 생각하지 마세요. 제가 유튜버를 해야겠다 결심하게 된 이유가 다 속구형 때문이니까. 어, 그럼 나도 그냥 해야겠다. 응, 그냥 하는 거 그냥 네. 내 스스로 행복하면 되는 거 아니야? 마음 저도 그런 거 그냥. 근데 그게 힘들어. 나는 행복하다 계속 생각을 하지만 현실은 안 그렇고 이거 계속 부딪히면 그 타협점을 또 찾아야 되고 막 이번 부분이 아 그냥 어느 순간 다 내려놓게 되더라고. 남한테 피해 주지 않는. 그치 남한테 피해 어 피해 안 주면 되잖아. 내가 요즘은 또 자기 피해 주는. 녹음된 내 목소리를 내가 들으면서 이렇게 하는 게 너무 어색해. 어. 너는 이상 안 이상해? 아니, 너는 저는, 그럼 체질이야. 아니 래퍼였잖아요. 래퍼 MC 뭐였나요? MC 땡구야? AK 타토라고 그 있었어요. AK 타토. 그 남의 유튜브에서 이렇게 자기 PR을 하세요. 청진동에서 술 먹을 때 그 저기 렌즈 카바 잊어먹었어. 아. 근데 술 많이 먹었어요 그날. 나 그날 그거 그 뭐야 온양온천 온양 간 날 너 나 태국 데리러 온 날 데리러 갔잖아. 이게 나 형 때문이에요. 그것도 왜 나 때문이에요. 참치 먹고. 참치 먹고. 먹고 밤에 헤어졌는데 아 내려온 김에 지하철 타야겠다고 타고 눈 떴는데 온양온천이 카카오택시 불렀는데
요금이 10얼마 나오는 거예요. 예상 요금이. 얘가 그때 아마 쉬는 날인가 그랬을 거예요. 내가 한 5만 원 줄 테니까 나도 데리러 와라. 아, 이 소스가 이거 없었으면 좀 먹기 좀 불편했겠다. 네, 그렇죠. 어, 느끼가 딱딱해지면서. 어, 이게 뭐예요? 복분자 원액. 복분자 원액을 서비스로 주는 거예요, 사장님? 비밀. 아, 비밀. 우리만의 비밀. 와우. 일단 뚜껑 닫아가지고 칵테일 해봐. 이렇게 복 받은 브라더가. 어, 예. 삼촌네 사장님이 주신 복분자 원액으로 한번 먹겠습니다. 어, 색깔 이쁘다. 색깔 예쁘다. 와, 색깔 이쁘다. 뭐 맛있어. 미국 디트로이트에 모타운이 있다면 한국 신림동에 신대타운이 있다. 근데 잘 왔다. 나 죽기 전에 여기 못 왔으면 약간 서운할 뻔했어. 아, 막장 해야 될 것 같아. 자, 자, 짠. 구독자들을 먼저. 나 인사를 안 했다. 인사 마무리.